스케치북에 딱 필요한 만큼의 음영 정도만 표현해 봤고요. 장면에 대한 설명은 굳이 안 해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번 스케치 클립 영상은 처음이었는데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해 보려고 해요. 사실 몇 마디 하는 것보다 계속 그리고 보여주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. 다른 작업으로 다시 올게요.